슬라이딩 태양광을 시공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전기차도 충전이 됩니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용 충전기를 220 인버터를 통해서 220 커넥터에 꽂고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을 하면은 바로 충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kW가 충전이 되는데요. 완속 충전기 충전와트가 3.2W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서도 2.5kW가 충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장형 슬라이딩 태양광 때문입니다. 물론 태양광 자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매립되어 있는 인산철 배터리와 함께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 보드에서 인버터를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인버터 계기판의 전압이 220까지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전 전기처럼 220V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외부에 시공해 드리는 220 아웃풋 전기 콘센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태양광이 시간당 대략 95A를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 전기 아웃풋에 충전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플러그를 연결을 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기가 작동하면서 기아에서 공급한 충전기로 2.5kW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계기판에서도 2.5kW가 충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에서 대략 100A, 배터리에서 100A를 더해서 200A 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좋을 때는 태양광이 120A에서 130A도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600A, 이틀이면 1200A가 만충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용량으로 충전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장형 슬라이딩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설비가 전동화돼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천천히 태양광이 앞뒤로 슬라이딩하면서 나오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차량은 2350W의 태양광과 1120A의 인산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350W로 슬라이드 확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0A라는 굉장히 큰 용량의 인산철 배터리도 이 태양광으로는 이틀이면 만충이 되는 것이지요. 전기차도 충전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량의 전기가 설치된 이 차량의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편백나무, 자작나무, 화이트한 하이브로시 나무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테이블 같은 경우 전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테이블로 됐다가 침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에어컨을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는 26도로 설정을 해보겠는데요. 전기가 시간당 한 40A 정도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40A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날씨로는 시간당 태양광이 100A 정도 충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A가 충전된다는 것은 에어컨이 약 60A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전기가 충분한 차량이다 보니 전기를 많이 먹는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 냉장고 같은 제품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 제품의 작동 스위치를 한 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전기 시스템들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전동 테이블을 조작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스위치를 올리고 다시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전동 테이블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언가가 테이블과 의자 사이에 낀다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올라오는 기능이 설계되어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테이블이 침상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노래방 계기를 활용해서 노래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넉넉한 벙커 헤드 공간은 다락방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유독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냉난방의 진심이었던 캠핑시타는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따뜻한 무수동 히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바닥난방을 강화해서 2층과 1층 바닥난방을 따로 설정할 수 있고 2층과 1층의 공기 온도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박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탁기인데요. 건조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소모하는 제품이지만 캠핑스타에서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설치해드렸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샤워실과 화장실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게 설치가 되었고요.